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항염증 치료에 우수한 작용을 보이는 끈끈이대 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끈끈이대 나물은 석죽과에 속하는 식물로 이처럼 강가나 바닷가에서 주로 자생하며 산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큰 특징은 식물체 전체에 분처럼 흰 빛이 돌고 줄기를 곧게 서면서 가지를 치며 높이가 50cm 정도까지 자라게 됩니다. 줄기 윗부분은 마디 밑에서 점액을 분비해서 흔히 개미나 진딧물 같은 작은 곤충들이 많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꽃은 6월부터 피기 시작을 해 8월까지 붉은색 또는 흰색으로 드물게 피기도 합니다. 화단이나 집 근처에서 관상용으로 심어 기르는 1년생 또는 2년생 초본 식물이고 한약재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성미는 매우면서 떫고 쓰며 차거나 평한 성질로 간과 위폐에 들어갑니다. 주요 성분에는 트레테르펜, 사포닌, 쿠마린,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고 부텐과 유제놀 등도 들어있습니다. 먼저 해독작용이 있어 독성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고 혈의 운행을 활발히 하여 몸이 붓는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 적용됩니다. 한방에서는 폐혈천해라 해서 폐에 생긴 여러가지 열증으로 숨이 가쁘고 기침이 나는 것을 먹게 해줍니다. 또한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월경불순을 조절하며 출혈과 부스럼, 악창, 임증, 그리고 면역기능을 높이는 작용이 있습니다. 양리작용에는 곰팡이의 성장을 저해하는 항진균 작용이 보고가 되었으며 각종 바이러스에 대항하고 전염병과 악성세균들을 잡아먹는 약초로 쓰여왔습니다. 서울대 공동연구팀은 약용작물인 끈끈이대 나무를 비롯해서 몇 종의 식물이 항염증에 강한 효과가 있음을 세포실험을 통해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끈끈이대 나물과 벌개미취, 사위질방, 이 세 가지 약초는 649여 점의 시료를 이용해 항염증 효능을 분석한 결과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끈끈이대 나물 추출물은 72.5%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뛰어난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벌개미취 추출물 산화질소 생성은 62.5%로 감소되었고 사위질방 추출물은 70.0% 감소되는 작용을 보였으며 이들 식물은 현재 특허출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궤양과 조혈장애, 발진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기존 항염증약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식물성 소재로 활용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항염증제를 필요로 하는 병증에는 비염과 천식, 기관지염, 궤양성 대장염, 이질균, 십이지장궤양, 류머티즘, 관절염, 간염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궁염과 위장염, 췌장염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있으며 이런 병증을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능성 소재로서 활용할 수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와 허리의 요태통, 편도염, 인후염, 외상성 손상, 모낭염증을 치료할 때도 적용하기도 합니다. 끈끈이대 나물 뿌리는 강장의 효과로 병약체를 개선해서 신진대사 기능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체력을 증진시켜 몸을 튼튼하게 하는 약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열작용이 있어 몸에 오른 열을 풀어내리는 효능이 있기도 합니다. 끈끈이대 나물은 지상붓 또는 뿌리를 주약재로 쓰고 반드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려야 하며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에 햇볕에 말리면 약성분이 모두 증발하게 됩니다. 잘 건조시킨 후에는 잘게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것은 엊그제 채취해온 것이라 조금 덜 건조된 상태이니 참고 바랍니다. 채취 시기는 꽃이 피는 6-8월이 좋고 꼭 필요시에만 뿌리까지 채취하고 약초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지상부만 채취해 사용해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먼저 20g 정도를 전자저울에 달아줍니다. 다음은 말린 뿌리와 줄기를 한 번 더 헹군 다음에 약탕기에 넣어줍니다. 특히 구입해서 먹는 분들은 약초에 떼국물이 많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약을 다리기 전에 이렇게 한번 헹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해독으로 대추 5개와 쓴맛을 반감하기 위해 감초 1개를 씻어서 넣어줍니다. 참고로 물은 800ml 또는 1L 조금 못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끓이실 때는 100도씨까지 팔팔 끓여주시면 되고 다시 50에서 60도로 맞추어서 20-30분 정도 더 달이시면 되겠습니다. 달인 액은 하루 2-3회씩 식사 전에 마시는 게 좋고 소화가 잘 안되고 위장 기능이 허약한 사람은 식사 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기 전에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달인약은 가루약으로 먹는 것보다 효과가 조금 더 빨리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먹는 양이 많고 수용액이라서 위와 장에서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남은 달인약은 냉장 보관하고 꺼내서 마실 때는 약간 데워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달인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빨리 변질이 되고 약효도 미비해지니 2-3일 이상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끈끈이 대나물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유제놀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가 아주 예민하거나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체질에 따라서는 현기증과 메스꺼움,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